키 큰 여자 별로야. 나 170인데 여자로서 매력 없어 보이려나? 사람 바이 사람.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인데 솔직히 키는 지금 완전 들이대고 있는데 상대방이 정 떨어지려나? 민당하는 법 인터넷에서 배워서 하는 애들 특. 일주일 동안 연락 뒤지게 하다가 일주일 연락 안 하면은 애탄다고? 오케이 일단 이번 주는 존나게 연락해야겠다고. 존나게 연락해. 자기 계획상 일주일 연락 오지게 하고 그 다음 일주일 연락 안 해야 돼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3일째 연락 오지게 했는데 상대방이 4일째로 내 연락을 안 받아. 그럼 오히려 자기가 어? 뭐지? 내 연락 왜 안 받지? 이게 아닌데 씨발. 형 여친이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나 카톡 이런 거 다 달달하게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떠났다고 헤어지자고 했어. 왜 그럴까? 어제까지는 연락을 잘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떠났다 그런다?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과연 갑작이었을까? 너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수순이 아니었을까? 맞잖아. 은연중에 여자친구가 티를 계속 내지 않았을까? 쌓이고 쌓이고 쌓여왔다가 어제 네가 막타를 톡 치거든 그걸로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닐까? 닉네임 보니까 여자친구 카톡 다 로란으로 안 했네. 어? 나는 서폰 인권 운동가. 서폰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여자친구의 기분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? 여자친구가 은연중에 뱉은 말들이 있을 거야. 나 서운해라고 진작 얘기 안 했어도. 이런 것 좀 해주지. 답장을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. 이렇게 쌓이고 쌓였고 어때 빵 터지지 않았을까? 메이플 스토리도 씨발 머쉬맘 잡을 때 존나 뺄 때 이제 상처도 안 나 보여. 근데 마지막에 체력 1레봤을 때 달팽이 껍질 딱 던지면 꽉 죽거든? 그런 느낌인 거지. 지금까지 이제 존나 네가 데미지를 존나 넣은 거야. 그런 거 이제 어제 막타를 딱 맞은 거라고. 키 큰 여자 별로야. 나 170인데 여자로서 매력 없어 보이려나? 사람 바이 사람.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인데 솔직히 키는 보는 사람도 있겠지? 근데 솔직히 남자한테 키 보세요 얼굴 보세요 하면은 진짜 다 얼굴 볼걸? 이 질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게 뭐냐면은 요즘 인기 최고 상승 주가 1등 완전 대세 자기 얼굴 필터가 나오는 대세 장호영치가 170이 넘는데? 170인데 여자로서 안 보이면은 과연 그분이 그렇게 떴을까? 맞지? 남자들은 대부분 얼굴을 더 많이 보는 거 내가 남자니까 할 수 있는 얘기야. 저 키가 140대인데 남자들이 안 좋아할까요? 남자들 인기가 없어 어떡하죠? 아니 돈이 없어요! 키 작으면 오히려 좋아하는 애들이 많다니까 진짜로. 나보다는 키가 작았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 있는데 키가 185여도 나는 이쁘면 장땡이야.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. 나 좋아하는 남자의 팬티 봤는데 학교 가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? 왜 팬티 본 거랑 말 거는 거랑 뭐라 얘기하려고. 나 네 팬티 봤어라고 얘기하려고. 야 팬티 본 거랑 학교에서 걔랑 말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대체. 도대체 그 두 문장이 왜 이어져 있는 거냐고. 여자가 남자 키 보는 것보단 남자가 여자 키를 덜 보는 것 같아. 그리고 작을수록 좋아하는 사람들 은근 많고. 어젠다는 거 알면서도 좋아하는 마음이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개강하기 전에 좋아했다는 편지 주고 다시는 안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? 어우 구질구질해. 어우 구질구질해. 정말 당신 입장에서 로맨틱이네. 내 입장에서 너무 구질구질해. 하지마 씨발 추격사를 왜 문서로 남겨놓으려 그래 씨발요. 야 네 나중에 한 2억 년 뒤 10억 년 뒤에 다른 문명이 나타나갖고 외계인 지구의 문명을 잡든지 아니면 인류가 멸종하고 다른 문명이 들어서갖고서는 신인류가 나타나갖고 이 문서를 다 죽여봤는데 나 사실 너 좋아했는데 널 포기하려고 얘 너 안 볼 거야 이런 거 보면은 뭐라 해야겠어. 와 진짜 기찌질하다. 우리 인류는 찌질했다 이러고 저거를 할 거 아니야. 야 씨발 우리 인류의 폐가 될 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. 우리 인류의 이미지를 망치지 말았으면 좋겠어. 찌질한 911을 만들지 말라고. 지금 며칠째 아무 관심 없는 여자애가 꿈에 나오는데 이거 뭔가요? 야 이거는 여기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데. 야 이거는 내가 잠깐만 너네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? 이런 거 보통 이제 점집 가서 물어보지 않니? 내가 이거를 정산주들로 답해줘도 이상해 보이지 않아? 맞지? 야 갑자기 막아 낀 거야. 찌질한 애도 웃기잖아 이거는. 내가 알고 있어서 웃긴 건데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? 나 좋아하는 애가 쌤하고 얘기할 때 졸업식 때 나한테 고백한다고 한 거야. 고백 뻔은 다 씹었거든. 앞으로 어떻게 차야 될까? 사악하게 차고 싶다고? 어. 너 존나 못생겨서 싫어. 아 뭐 싸게 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? 아 진짜 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. 너가 나한테 비빔감량이 된다고 생각해? 정신 차려. 너 그 정도 아니야? 아니 봐봐 졸업식 때 쌤한테 얘기하고 있으면 되게 중요한 순간 아니야? 그 순간에 껴갖고 고백할 정도로 눈치 없는 새끼가 고백을 몇 번이나 깐는 계속해. 이거는 패야 돼. 이게 미친놈이야. 아직까지 안 사악해진 얘가 성인 군자고 얘가 간디야 씨발. 나한테 벌써 이거 했다 놨어.